오지 마! 제가 진짜 돈 갚을게요, 제발. 돈 받으러 온 거 아니에요? 예? 의뢰하셨잖아요, 의뢰. 의뢰요? 무슨 의뢰예요? 방춘역 주소는 방춘역이라고 적어놓고 여기 올라 계시면 어떡합니까? 한참 찾았는데. 진짜 변호사 맞아요? 변호사 맞습니다. 죽을 만큼 힘들다고 해서 내가 왔습니다. 진짜 수임료가 맞습니다. 1,000원. 동지야, 아빠가 미안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선생님에게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의뢰가 진행되는 동안 택시미터 기는 계속 켜져 있을 예정이에요. 운임은 모든 의뢰가 종료된 뒤 후불 정산되며 경우에 따라 추가 할증이 붙을 수 있고요. 택시를 이용하신 후 이용자님께서는 다른 이들에게 무지개 택시에 관한 일을 언급해서는 안 돼요. 부탁드릴게요. 어떤 자식이야? 아저씨. 네가 그 어떤 자식이야? 변호사 아저씨 있어요? 있는데 왜? 만날 수 있어요? 만날 수 있지. 근데 그 변호사 아저씨가 좀 비싸. 돈 좀 있냐? 천둥이 아이스크림 사. 그러니까. 전면 1,000원이요. 뭘 봐? 1,000원이래. 응? 이제 하다하다 애한테 얻어먹어? 이거 얻어먹는 거 아니에요. 선우야. 그리고 깎아준 거야. 잊어버리면 안 돼.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구서. 저 그냥 도와주시는 거 아니었어요? 앞으로 살면서 많은 걸 배우겠지만 이거 하나만 명심해. 세상에 공짜 택시는 없다. 모범 택시는 더더욱. 매달 조금씩 갚아나가. 매달 갚는 돈이 아까운 만큼 네가 강해졌으면 좋겠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민 학생 어머님 맞으시죠? 저 이번에 저희 재단에서 장학 사업을 새로 시작했습니다. 정민 학생이 이번에 저희 재단 장학생으로 선정됐습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입학하면 저희 재단에서 입학금, 등록금 다 지원할 거니까 공부 열심히 하라고 전해주세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고맙습니다. 저기 이거 받으시고요. 주영아? 주영아 왜 그래? 주영아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주영아, 누가 신고 좀 했어요! 맨날 모른다고만 하면 어떡하냐. 공부를 해서 알아낼 생각을 해야지. 빨리빨리 안 써, 이 새끼들아! 외국에 경치 좋은 데서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여기까지 온 새끼들이 말이야. 이기적인 새끼들아. 틀렸어. 지금 어떤 새끼가 됐고 했어?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여기 온 게 아니라 취직이 됐기 때문이야. 월급 타면 가족들한테 해주고 싶은 게 많거든. 너 이 새끼 미쳤어? 그런 게 있어. 손은 언제... 너희 같은 놈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겠지만... 제가 어떤 사람이냐? 저런 말씀드릴 것 같으면 여러분, 숨미치기 전과 사범, 그의 무죄를 단숨에 증명해내 그의 어여쁜 딸에게 돌려보냈으며 아주 싸가지가 없고 대가리가 엄청, 여기 좀 작게 나왔는데 대가리가 엄청 큰 갑질 전무가 있었습니다. 그래 법정에도 세우지도 않은 채 빙고 한 판으로 물리쳐 그의 직원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으며 희대양마로 불렸던 풍진동 살인사건, 그래 모두가 진범이라고 얘기할 때 저는 혼자 묵묵히 탐정으로 뜨네요. 그의 무죄를 증명해낸 사람입니다. 저는 바로 55승 1부 양배!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승부를 자랑하는 제가 누구? 전지훈 변호사인 것입니다. 그때 그 3만 원 그건 뭐야? 짜장면 값. 어? 내가 네가 이 얘기 쉽게 다시 한번 계산을 해줄게. 잘 봐. 착수금이 500이야. 플러스 압수수색 대금 및 방어 5,000 플러스 검사 면담 4,000 플러스 향후 대응 방안 및 자문 500 마지막으로 식대가 3만 플러스 1억 3만 원. 봉투 없어? 봉투는 무슨 씨.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고맙나, 씨. 김옥수 씨. 예. 본인 돈이잖아요. 금액 맞는지 확인해봐요. 예, 예. 갑시다. 에이, 계산 지금 다 끝났는데. 야간수당? 야간수당. 야간수당? 응, 야간수당.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제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받아주세요. 넣어둬요. 나 그때 받은 천 원이면 충분합니다. 아니, 그래도... 괜찮아. 변호사님! 자네 그럼 해외로 직접 나가려고? 네. 아니, 국내도 아니고 해외라면은 생각보다 제약이 많을 텐데?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요. 무사히 잘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로 인사는 나중에 천천히 하시고 일단 출발합시다. 아까랑 경치가 많이 달라졌네요. 아니, 일할 때는 이런 곳이 더 좋아.
공기부터 다르잖아요. 이 미세먼지 하나도 없어. 나와서 참아. 신종호 씨. 신종호 씨. 내가 왔습니다, 신종호 씨. 여기요. 조금만 기다려요. 내가 갑니다. 내일을 뭐 어떻게 알아요? 의뢰하셨잖아요. 안 더 주면 한강에서 뛰어내리겠다고 나한테 메시지 보내. 너 아니 근데 음성 아 아니구나. 메시지 보내놓고 한강 다리에 있을 줄 알았지. 이런 데까지 와 계시면 어떡합니까? 내가 한참을 찾았네. 천원 그 변호사. 네 맞습니다. 그 변호사. 하씨. 내가 씨 아저씨 때문에 여기서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다리 위에서 아저씨한테 전화했잖아. 왜 안 받아? 내가 저기서 떨어져서 여기까지 흘러 온 거 아니냐고. 내가 이제 너무 억울했거든요. 신중 씨. 신중 씨가 죽을 만큼 힘들다고 했으니 내가 왔습니다. 아. 왜 그러세요? 아니 뭐 그게 아니라 신중훈 씨가 죽을 만큼 힘들다고 해서 그래서 내가 왔습니다.